안녕하십니까. 에스페라 가기 전에 6분간 사냥 영상 잠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지.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 서펜도 25렙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잼스톤도 아무래도 오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 6분간 사냥할 예정이고요. 아, 잼스톤이 나왔네요.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에스페라 가기 전에 이게 맥스 경험치거든요. 어, 아니네요. 50만 아니네. 49만 50만이네. 요렇게 가고요. 어, 이제 에스페라 가가지고 일단은 페널티가 좀 있을 거라가지고 일단 해보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아, 룬 뜰 텐데 또 애매해지겠다. 아, 모든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 경험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 갈만한가 위치를 맞춰야겠죠. 자, 일단 매소를 한번 주워주도록 하고요. 왜 매소를 죽냐, 2분 5초가 되면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주워주시고요. 아, 간지용 위대미안 또 한번 뽑아주고요. 좋습니다. 어, 유니온 8000을 저 먼저 했습니다. 230쯤 땐가? 230대쯤에 아마 유니온 8000을 먼저 찍고 나서 만렙을 먼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적당히 측정해야 되겠다. 아마 룬이 막을 거예요, 이거. 룬이 나왔을 때. 어, 사냥터는 저처럼 이렇게 전투 분석을 이용해 있어서 직업마다, 수국마다, 데미지마다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버닝이라든지 워낙 변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냥터는 이게 생각보다 금방 하죠. 잠깐의 투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거 고려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룬은 일부러 안 깨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전투 분석하고 있죠? 똑같이 분석하기 위해서 안 깨는 것입니다. 일단은 에스페라를 가서 길을 뚫고요. 어, 일단 할만한지, 매소 차이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분석해가지고 사냥터로 옮길지 말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치 뿌리기 딱 이 상태로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무새 스킬은 네, 아무거나 먹이면 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잼스톤이 두 개나 나왔군요. 아, 세 개나 나왔군요. 여기도 있었군요, 잼스톤이. 잼스톤이는 또 한번 먹어주도록 하고요. 잼스톤이, 아, 일단 사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수 측정 한번 해보죠. 6분 사냥. 좋습니다. 매수만 죽고 대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험치는 16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2억 한 4, 5천쯤 되나요? 4천 정도? 2억 4천, 5천? 4천쯤 되는 것 같고요. 매수 6분에 618만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에스페라 길 뚫고 한번 다른 데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굴 윗길 깊은 곳 1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